저를 좀 더 소개하기 위해서 와. 준비했고요. 나름 그런 거예요. 설명서 같은 거. 아, 저를 설명하는. 설명서? 네. 당신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와. 당신의 용기 있는 스킨십은 언제든 대응 환영입니다. 용기 있는 스킨십을 거침없이 해주세요. 나는 생각보다 털이 많은 남자예요. 내 털을 보고 놀라지 말아주세요. 어디? 다리요. 그렇구나. 그러지 마요. 그렇구나. 나는 수염이 없는 사람을 좋아해요. 스킨십에 적극적이지 못하니 리드해주세요. 특히 저는 심플한 걸 좋아하는 여자예요. 심플한 거? 화려한 걸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아, 내가 화려한 걸 좋아하는데.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내가 추천하는 책을 매주 한 권씩 읽고 주세요. 정반대인 부분이 진짜 많아요. 화려한 거 싫어하시죠? 저 화려한 거 좋아하죠. 수염 싫어하시잖아요. 털 싫어하시더라고요. 스킨십도 저는 되게 적극적인 편이고 누나는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길 원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서로 조금씩만 생각하면 잘 맞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편지 줬잖아요, 나한테. 네. 아직 기억나죠? 그 서원 한 개. 어떤 서원이 좋을까? 누나가 원하는 거. 일단 서원. 지금 물이 끓어야 되니까 잠시 기다리도록. 서원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수니까 노래? 노래? 노래, 특별한 노래? 가수, 그럼 내가 다음에 언젠가 노래 해줄게요. 그래요? 네. 와. 기가 막히지 또 홍기 노래가. 와, 그럼 기대가 돼요.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우리 둘 신혼 부부인데 계속 홍기 씨나 그렇게 부르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건. 우리 애칭 만들까요?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있어. 누나는 그럼 람지. 람지? 람지. 나람지, 람지. 람지! 별로예요? 람지. 근데 제가 낭만적인 걸 생각해봤는데. 아, 낭만적인 거예요? 딸링. 나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해보고 싶었죠. 소극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극적이죠, 완전. 완전 적극적이에요. 저도 새로운 자기를 찾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지금까지 나이가 많은 친구들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나이가 어린 그 남편이 생겨서 저도 모르는 부지미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재밌다. 연상연하 커플이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누나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누나래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그 누나를 부르는 거에 따라서 받는 느낌이 틀려요. 누나를 그냥 누나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살갑게, 친하게, 애교 있게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애교 있게 불러주세요? 이게 누나 이렇게 부르겠죠. 누나 뭐예요? 더 애교 있게. 왜요? 누나인데 제가. 그러니까 누나인데 그게 사람마다 이게 성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
내가 부르면 누나 이렇게 부르겠죠. 어? 누나 이렇게 부르겠죠. 어? 누나. 누나. 헌짱 애교 있게. 네 누나. 바보 같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설레일 수 있는 단어거든요. 자기야 이런 거보다 누나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원래 애칭 되게 자주 붙이는 편인데 이번에는 누나 여러 가지 버전의 누나를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짐 정리하고 있으면 이제 나 이거 꾸밀게요. 네. 알았지 누나? 네 헌짱. 알았어. 짐 정리하고 있어요? 패셔니스타, 패셔니스타. 입구를 어디다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 座ってください。ああ、ああ、おいえ、신혼방을완성했어요。엄청떨리는데、좋아할수도있고안좋아할수도있잖아요。어일단근데가일단저희부인께서는옷을갈아입어주시길바랄게요。알겠습니다람쥐네주도짠가와이가와이가와이오븐해도돼요어이거진짜작네그럴게요아직눈을감고있는데요짠ちゃんと私が好きなものがそこにあったっていう瞬間ですかね自信満々にそのロマンティックな状況を見せるんじゃなくて気に入ってくれるかなっていう本義さんの姿勢が見えたので余計になんか感動しました우리도국제연애잖아요그장거리연애고다른나라에있어도하늘은똑같잖아요보이는별도똑같고그러니까먼곳에있어도하늘을보면지나가ってる연결돼요 되죠먼곳에있어도하늘을보면서서로행복하게서로를생각하면서지낼수있으면좋겠어요대형마트대형마트와일로가자거기진짜별의별게다있다오리오리이모나결혼했어요결혼했어요네나결혼했어요결혼했어요아축하해요이쁘죠감사합니다난아닐까요이모님이모나결혼했어요결혼했어요、네、고마워요이남편멋있죠 자꾸근데옆에서어저홍기아니니홍기막이렇게얘기하시다가두분이너무이쁘게생겼다이러는거였어요누나가이쁘다는소리를들으니까되게기분좋더라고요그래서또결혼했어요라고누나열심히뛰고있어아열심히누나누나누나나람쥐누나닮았지이거옆에있어아귀엽다누나닮았다니까혼짱닮았다니까아누나닮았다니까잘뛰어여기잠깐만헤드폰구경좀하고있어봐어나화장실좀갔다올게화장실아
잠고 있었구나. 왜 늦었어? 아니 그냥 얘 뭐? 귀여워요? 이거 사 왔어요? 네. 지금? 키울까? 키워야죠. 누나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혼자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좋아요. 아 진짜로 누나 키우는 거야 그럼? 어. 여기 나와. 최하신 상품 있으세요? 아, TV 보러 왔는데요. 채널 MBC. 우와! 신기하다. 우와! 신기하다. TV에서도 인터넷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포인트를 여기서 갖다 놓으시면 자판이 생겨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단. 네. 클릭. 와, 나왔다. 나 여기 있다. 이용기 가수 탤런트 출생 1990년 3월 2일 신체 178 저 뻥인데 신체 178 저 뻥인데 174 수정 부탁드립니다. 60kg 네, 요즘 살쪄서 60kg 넘었고요. 신혼부부들 이걸 많이 산다고요? 이걸 많이 사세요. 비싸요? 많이 비싸진 않아요. 많이 비싸진 않아요. 많이 비싸진 않아요. 이게 좋아. 혼자 화장품 물이에요? 이거 주세요. 와. 네, 감사합니다. 무이자로? 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2개월 무이자예요? 네.